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예,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귀한 날 되세요. 예. 오늘 감사 회복이 인생 회복인데 2절 3절을 보니까 실족할 뻔했다. 그 말은 포기할 뻔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수 없는 사람이 믿다가 낙심하고 그만둡니다. 3분의 1은 더 될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악인들의 형통하고 잘 사는 것. 어찌 악한 자가 잘 사냐. 살도 찌고 큰소리 치고 어려움도 없고 재산도 불어나고. 13절 나는 열심히 믿는데 별 볼 일 없어. 어려움만 당해. 그럼 뭐냐. 잘 믿어도 좋은 일도 없고 어려움이 있고 안 믿은 사람은 잘 산 것 같고 나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는 겁니다. 어린이 때는요 우리 집보다 안 믿는 집이 잘 살고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장난감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핸드폰 사주면 우리는 왜 이것이 없냐. 어린 마음에 그렇게 비교해서 하나님 믿어봐야 뭐다냐 그런 생각이 들죠. 청소년 되면 머리가 커지니까 비판이 많아지죠. 하나님 믿으면 답답하고 매여 있는 것 같고 내 맘대로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요. 어른들에 대한 실망이 올 때 금방 마음이 다운되고 포기됩니다. 청소년들은 실망한다는 건 낙심한다는 게 참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늘 잘못했으면 이해시키고 오해를 풀어주고 사과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니까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꼴보기 싫고 그러면 참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민망하고요. 그래서 관계 남의 말 함부로 하고 누구 말 갖다가 알려주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신앙에 실망되기 쉽습니다. 또 아직은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괜히 의심이 생기고서 그래갖고 갈등하고 조용히 고민하고 누가 그런 걸 이야기해주고 간증 안 해주면 떨어지기 쉽습니다. 초신자 때는 흥금하는 것도 엄청 갈등되고 시험될 수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직분자들, 뭐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열심히 믿으면 못하나. 뭐 이래가지고 또 믿음이 약해지기도. 자기 스스로 괜히 혼자 시험 들어요. 나는 자격도 없고 합당하지도 않고 잘 믿을 자신도 없고 열심히 할 그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에이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또 스스로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교회의 뉴스 지도자들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또 엄청나게 시험됩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인간은 시험들고 죄짓고 잘못하기 아주 쉬워요. 부정적인 생각 세상의 유혹 엄청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말은 기도 안 하면 다 시험에 든다 그 말이에요. 또 세상의 비판적인 댓글 기독교를 개독교다 그러고 미쳤다 빠졌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그런 말 들을 때 세상 여론이 그러니까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마음이 떠나기 쉽습니다. 최근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너무 많아요. 또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러면 오래 믿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괜찮냐? 괜찮은 사람 없어요. 그런 분들은 주로 교회 지도력에 갈등이 와요. 예를 들면 목사님하고 좀 오래 알고 대화하고 가까이 보고 인간적인 모습이 보인다, 내가 생각과도 좀 다르네, 이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내 마음이 안 드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다 그래요. 그래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복잡한 겁니다. 내 중심, 세상만 바라보고 비교하고. 여러분 가정생활 하면서도 갈등이 오고 비교가 돼요. 남편 쳐다보고 아내 쳐다봐도 갈등이 오고 비교가 되고, 이런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돼요. 십자가 매일, 그것도 매일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 밑에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은 갈등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가 중심되고 예수님이 내 주인되고, 이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절을 볼까요? 15절 16절은 나도 그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아도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안 믿고, 나도 술도 먹고 큰소리 치고 죄도 좀 짓고 내 멋대로 좀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마음의 갈등이 많아.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떻게 마음의 갈등이 없는 사람을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과 갈등,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남들이 보면 천사처럼 보이고 열심히 다닌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지만 또 한 속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과 회의와 의심과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환점이 옵니까? 실족하다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깨달아요. 말씀을 듣든지 기도하든지 내 생각 나 중심에서 주인이 바꿔져.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어떻게 되냐? 18절 19절 보니까 깨달음이 하는데 악한 자들의 끝은 망하는데 전멸이야. 나중에 보면 찾아볼라 해도 자취도 없어. 완전히 없어졌어. 아니 그 집안이 다 없어졌어. 자손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 이게 악인들의 운명이야. 내가 왜 그렇게 멸망할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마음 아파하고 갈등했을까? 그런 깨달음이었어. 우리 찬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런 노래 있죠. 21절 내 마음이 산란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내 마음에 뭔가 오염이 들어버렸어. 누룩이 들어가면 막 발효 일어난 것처럼 내 마음에 뭔가 오염이 들어왔어. 세상에 욕심이 들어버렸어요. 양심의 괴로움이 왔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순물이 들어갔어. 내 영혼에, 내 믿음에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탓도 아니오, 세상 탓도 아니오,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중심, 세상 중심이 문제예요. 주인이 바꿔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회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은 무슨 말씀 있지요? 짐승이란 말이 나오죠.
사람은 짐승 하면은 짐승 그래요. 사실은 짐승이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소는 등치 크니까 밤낮 뜯어먹어요. 양도 보면 그래요. 항상 그냥 풀만 먹어요. 그런데 얘들은 고기 먹는 걸 부러워하잖아. 고기를 줘도 냄새 맡아보고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종자가 살라. 세상 것을 부러워하면은 그 속에 아직도 세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 멸망하고 지옥 갈 걸 부러워하더니 그건 아니에요. 진정 주님이 내내 계시면, 진정 천국 백성이면 그게 아니에요. 그건 두 마음을 가져서 그래요. 마음이 두 개.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고 복잡해요. 이 남자 사랑하고 저 남자 사랑하고 주인이 두 명이에요. 그 복잡한 거예요. 일심으로, 일편단심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창조자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진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23절 주님이 붙들었다네요.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가 선해서 믿는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이 부족한 나를 주님이 선택했고 구원했고 자녀 삼으셨고 붙들어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알 때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결국은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영광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건 아직 남아있어요. 주님 나라에 주실 겁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우리 마음도 삶도 감사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내가 주님만 사모합니다. 가장 좋은 분, 가장 영예로운 분, 가장 최고의 주님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지저분하고 별것 아닌 그런 것 좋아하고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주님만을 사모하시고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 하나님 내 마음에 반석이 되네. 주님을 딱 모시고 살면 흔들릴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주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까? 천국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내 마음의 반석 같은 분이에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27절 음녀가 나오죠. 음녀는 뭔 말인지 아내도 아시겠죠. 나쁜 여자지요. 정조가 없는 여자지요. 여러분 말세의 신앙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의 음녀께 나오는데 많은 교인들이 믿다가 타락해버려요. 핍박이 오니까, 유혹이 오니까, 누가 이렇게 막 가다 다가오니까 믿음 정절을 못 지키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신부는 정절을 지켜야죠. 아 이제 신랑하고 시집 갈 건데 딴 데가 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영화로운 분, 존귀한 분, 최고의 것을 주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께로 가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음녀 신앙 조심하고 두 마음을 버리고 섞이지 않아 단순해 오직 하나 예수.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1절도 그래요.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단순한 마음, 한 가지 마음,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모든 축복은 하나님 생명이든 은혜든 성령이든 은사든 지혜든 다 있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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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어려움도 있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10월 17일 마지막 주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고, 자녀 삼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늘의 소망 가지고 내 마음이 반석처럼 흔들리며 깨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께 나왔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더욱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이 더 분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행복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피 흘려 속죄하시고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반석같은 믿음 주시고 성령님 꼭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도록 인도해 주옵시미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한 성도들 심령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기 원하는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자녀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